제가 또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다 준비를 해왔거든요. 이렇게 가져. 과연 저희가 주워온 걸로 어떤 걸 만들 수 있을지. 돌이랑 뭐 조개 껍질 여러 가지 주워. 네. 예쁜 걸로 주워왔거든요. 근데 진짜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오, 그림이랑은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냥 물감을 부어서 바람을 넣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기술이 필요하진 않아요. 잘할 수 있겠죠? 네,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미술은 이론적으로는 90점 이상 하나 맞았지. 아니면 저희가 진짜 이제 시작하기 전에 각자 어떤 바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들고 싶은 바다를 얘기해보자 이런 거지. 아까 그 암석이랑 있는 그 옆에서 본 그러니까 바다 풍경? 향기로 주제가 소리였잖아요. 그죠. 아, 소리. 소리를 주제로 이제 되게 집중적으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소리를 만들어보겠다고? 머리 앞뒤가 안 맞는 거. 예술 너무 섰네. 약간 예술 경지가 원래 예술이라는 게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 있는데 제 말이 뭔지는 일단 작품을 보시면 이제 이래놓고 점 하나 찍고 말한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아버지와 낚시를 하던 그 바다를 떠올리면서 옛 추억에 젖는 그런 바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그런 바다를 만들고 싶지 않고. 알겠습니다. 네, 잘 만드시고. 네. 저만의 예술적인 바다를 한번 만들어. 그 있잖아요, 그림 중에서도 벽에 바나나 하나 딱 붙어 있는데. 그거는 그 예술. 작품 만들어주신 작가님의 좀 커리어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네, 저 그런 느낌의 예술 한번 알겠습니다. 그거는 네, 뭐 천 원 정도 사면 되고요. 네, 네. 이게 딱. 네, 어떻게 하나요? 네. 그래서 저도 저만의 바다를 한번 표현해봤습니다. 와, 위에서 바라보는. 그렇죠, 아일랜드. 이 섬으로 떠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힐링하는 바다. 야. 거친 파도. 근데 이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것도 이야. 제가 레진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벽을 긁어가면서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건가? 최대한 조심스럽게. 이렇게. 거의 그거네. 달고나 커피. 어떻게 뭘로 만들지? 해서 여기다가 잉크를 네 방울씩만 넣어줄게요. 다 됐나요? 네. 다 되셨으면 이제 머릿속에 있는 밑그림을 직접 표현하시는 건데 집중하니까 말이 없어졌어. 나 진짜 뭐 하나 집중하면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 멀티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난 지금 그 밑작업하는 게 너무 오래 걸려. 내 머릿속에 있는 밑작업. 뭐 하는 거야 지금? 근데 뭐 하는 건가 싶긴 해요. 지금 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는데 제가 설명 한 번만 하면 다들 우와! 그러게 말이에요. 파이팅! 나는 팬분들에게 이왕 드릴 거면 평범한 것보다는 의미 있는 걸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런 시도를 좀 하는 것 같아. 어떤 의미를 담은 거예요? 사실 좀 설명하기 좀 어렵지. 설명을 해줘요. 좀 어려워. 해야 알죠. 그러니까 나는 이 안에 골든 차일드를 담고 싶어. 아, 우리를 담긴 그 의미를 우리 미스들한테 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주겠지. 제일 기대된다 진짜. 좀 똑똑해 보이는 것 같아. 형이요? 저. 정말 그렇게 생각해? 약간 진짜 좀 그 예술인 같지 않아요? 실수 제대로 했다. 안 돼, 형 멋있어요. 지금 내가 실수한 게 있어. 지금 이거 잘못됐어. 뭐 어떤 게 잘못됐어? 왜냐면 파도는 이쪽에 있는데 그라데이션의 진한 게 위쪽으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연한 걸로 해안선을 만들려고 하셨는데. 연한 걸로 해안선 만들고? 내가 스케치를 어떻게, 해안선을 어떻게 따라 그릴 건지 따라서 제일 첫 번째 밝은 톤으로 연한 걸로 해안선을 만들고? 그치, 그렇게 가서 했는데 내가 중간에 흰 색깔을 칠해도 되나요? 막 이런데 중간에?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한번 칠해보실까요? 진짜 이건 시도다, 시도. 선생님도 해본 적 없는
과연 안 하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지. 예술은 도전이에요. 나 너무 재밌어. 지금 어떡하지? 나만 재밌어. 약간 느낌 있어. 느낌 있어. 나? 아니요, 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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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 모래 어떻게 한다고 했죠? 모래 나 그냥 쏟아 부었는데.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 맞아요. 그거 해야 되는구나. 토치로 왜 하는 거라 그랬지? 기포를 기포 없애요. 그래 이거 여기에는 라인을 어떻게 없애? 대열은 왜 흰색 안 했어요? 파도가 안 치는 모래. 야 중간에 파도가 없어. 아 저기 모래 사장 그러니까 장. 아니 아직 안 늦었어. 약간 긴급 처방 들어봤어요. 이해는 하고 있어. 진짜 다들 놀라지나 마세요. 제발 놀라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바람. 난 좀 무서워 이거. 지금 선생님 밖에서 이거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왜 안 움직여? 선생님. 이거 왜 안 움직여? 뜨거운 열풍기로 바람을 불어서 네. 그 바닥 표면 위로 하얀색 파도를 연출할 거예요. 눕혀서. 우와. 대박이다. 대박. 아, 열풍기는 어려워요 진짜. 맞아요. 이거 맞추기 어려워. 와. 좀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저도 하겠습니다. 이야. 네. 토치로 때려주세요.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들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기야?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 여기서 이걸 덮을까요? 살짝 이렇게 덮을까요? 한 다음에 눕혀. 이거는 하늘을 할 거예요. 오, 멋있다. 자, 끝났습니다. 저도 토치 한번 딱 이렇게 해서. 형 근데 이거 잘했어요. 너무 멋있게 잘 나왔는데 지금? 봐봐요. 이거 하늘이 됐어요. 진짜 하늘이네요. 그렇죠? 네. 선생님 리액션이 좋으신데. 사인을 한번 해봐야겠다. 아 망했다. 끝에서 망했다. 근데 느낌은 있는데. 심지어 끊겼네. 이것까지 또 생각을 못했네. 자 그러면 각자 어떤 거 그림을 그렸는지 설명. 저는 형이 제일 궁금해서 형 먼저. 나? 네, 대열 형의 작품이 제일 궁금해. 오케이. 내 그림은 약간 우리 골든차일드 이번 타이틀 제목이 원이잖아. 그렇죠. 약간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된다. 라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그죠. 이게 어디가 하늘이에요? 이게 하늘.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기포가? 뭐예요? 이거. 이거는 구름이야.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진검다리? 진검다리를 만들 이렇게 이어진다? 원래는 여기에 사다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다리 실패해가지고 진검다리를 그걸 알아가지고 웃었어요. 방금 추천을 왜 아예 했어? 하늘과 땅인 그런 거 그런 느낌이네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또? 뮤직비디오에도 이 그림이 나와. 멋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의미는 되게 좋다. 네, 이것도 되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럼 저건 누구까지? 이거는 파도가 위에서 올 수도 있고 밑에서 칠 수도 있는데 그렇죠. 약간 대각선으로
내가 바라본 시선. 내가 바라봤을 때 파도가 이렇게 불어 아니, 쳐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럼 이 공간은 뭔가요? 아, 이 공간이요? 나중에 이제 제가 매직으로 그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봤고, 여기 또 제 이니셜 SY를 넣어봤습니다. 동요 같은 느낌이네요. 이거 멋있어요. 정말 기본적으로 해변가의 모습을 한번 표현을 해봤고. 석초 해수욕장인가요? 네, 제가 봤을 때 여기 여수예요. 아, 여수예요? 아니요. 여수 감성. 여기 석초입니다. 아, 석초예요? 제가 방금 갔다 온 거 그곳이에요. 외양치 해수욕장이고, 골든차일드, 골든이스. 아, 거리가 꽤 멀다. 아니, 뭐, 서로 만나지 거리가 왜 이렇게 멀죠? 좀 견우와 직면 그런 느낌인가요? 난 그래도 네. 이어롭히라도 거의 끝과 끝인 것 같은데. 거리로 보는 게 아니고, 네. 한 바다 안에 두 섬이 공존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다. 한 파도 안에 골디스와 골든차일드는 하나가 있다. 좋은 의미가 있네요. 이런 의미.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대망의 제일 1위, 제일 잘 만든 작품. 이거 뭐예요? 뭐죠, 이거? 아, 네. 혹시 뭔가요? 피자인가요? 굉장히 의미 있는 작품입니다. 네. 아니,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여기 원이 있잖아요, 가운데 원. 네. 골든차일드 원. 여기 스며든다. 점점씩 스며든다. 우리 여기 스며들어라. 파도가 되게, 파도나 이런 거 표현을 되게 잘했는데 네. 뭐예요, 이거? 아, 사실 저도 이거 좀 후회해요. 얼룩인가? 제 사인이에요. 어떻게 보시면 오토바이나 뭐 돌고래를 보실 수 있겠지만 사인이고 이건 제 이니셜인데 후회합니다. 지금 약간 좀 후회하는데 어떻게 좀 이따가 뭐 네임펜으로라도 뭐 어떻게 터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네 잘, 좋습니다. 잘 가다가 약간 좀 감정 이것만 없이 보내주시면 그러니까. 그냥 너무 제 건 걸 티낼라다가 실패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모두 잘하셨어요. 아, 감사합니다.